Yeah, goodbye. Have a good trip to Thank you. Congaree. 열심히 밟아서 저의 아홉 번째 주 알버타로 향하겠습니다. 알버타까지는 400한50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봐요. 숙소에서 한 4km 나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온이 거의 역대급인 게 오늘이랑 내일이랑 33도까지 올라가네요. Hello. 분명한 건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지. 로키 산맥에서 시간을 조금 더쓸수 있다. 여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달려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메인 큰 도로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비포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갑시다. 여기 다른 행성 같아.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뭔가 저기 나무가 있는 게 이상해. 부자연스러워. Where are you guys from? Calgary. Do you know about the restaurant Holy Grail? Yes. No way. I work there. Oh, My cool. girlfriend works there. Really? Yeah. When did you work there, sorry? 2019. Did you work with a guy named Andrew? Andrew, Nick, Yeah, no yeah, way. John. So I'm heading to That's saying hello to you hilarious. guys. Yeah, No damn. way. That's really funny. It's like small world. Yeah. No way. Yeah. Anyw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too. yeah. Safe Best of travels. luck. Yes,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들리려고요. 페달에서 또 계속 소음이 생기네요. 여기는 무스조라는 도시입니다. Clock sounds coming up in my pedal. Hose cycle. Thank you for the wait. Yeah. Put the grease on. Yeah, yeah, no problem. Yeah. Yeah, thank you. Yeah, good luck on your ride. Yeah, have a good day. Yeah, you too. 34도네요. 지금 3시 반인데 여기 무스조 도시 빠져나가면은 다음 캠핑장이 80km 뒤에 있어요. 안 쉬고 달려도 7시 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바람이 안 세니까 더위가 날리네. 캐나다는 참 날씨가 조금 특이한 게 한방에 확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오르고. 저기 60km 남았다고 적혀있는 차플린으로 가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지형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흥미로운 장소? 저게 뭐야? 그냥 잠시 정차하는 장소네요. 오늘 100km 타는 동안 이런 장소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참 흥미롭네요. 그늘이 없어, 그늘이. 쓰레기통 뒤에 숨어야겠다. 어, 깜짝아. 아유, 아유씨, 깜짝아. 신기하네. 마치 소금 같네.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기온이 떨어지네요. 스키장 먹을 마냥 볼록볼록 구릉지가 엄청 많네. 여기는 뭔가 한 30분 있다가 시뻘게 질것 같아요. 하늘이 오늘 해가 엄청 강렬하네요. 저기 초승달하고 태양이 함께 있네요. 아, 멋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뭔가 그래도 자전거 탈때
이런 노을을 마주 보면 하루가 뿌듯하긴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줘요. 네, 저 노을이 항상. 그래서 노을을 찾아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내일 보자. 어차피 해 떨어진 거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멈추고 싶었던 곳 채플린 1km 다 왔습니다. 사실상 하이웨이에서 야간 라이딩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와, 매력 있네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 Yep. Yep, thank you. You're welcome. 10불입니다. 엄청 싸죠?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요. 샤워실은 없는데. 감자면과 진국 설렁탕. 이거 두 개 섞어 먹으면 맛있을라나? 그렇다고 하나만 먹기는 부족하고. 감자면 면 진짜 쫄깃하다.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 어제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저기 보시면 소금이 한가득 쌓여있죠? 여기 채플린 마을이 특이한 게 이쪽 앞쪽에 염호가 있네요. 소금 호수. 이런 흰색이 다 소금이었어. 오늘의 아침. 어제 산 온빵 하나랑 오트밀 그리고 바나나. 커피 믹스. 신기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철새들로도 유명한 장소래요. 아무튼 잘 쉬고 갑니다. 오늘도 웬만하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가도록 할게요. 알버타 캘거리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탈 것 같습니다. 출발. 이거 겨울에 보면 그냥 눈인 줄 알겠어. 야, 이게 다 소금이야. 그래도 서스케처원이 매니토바 대평원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지 않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야, 저 소금산은 놀라울 정도인데. 이거 군목남자님 트럭인 것 같은데.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 오늘은 어디서 갈 거예요? 오늘 일단 스위프트 커런트 가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소금광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여기 채플린. 네, 노천광산. 사스카툰 쪽 올라가면 차에 같은 데도 있어. 아, 아침 그때 먹어가지고. 그래요, 갈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네, 고생하세요. 2단으로 들고 다니시네. 대박이다. 재밌네요. 사스카초원 1번 하이웨이 달리는 동안은 그래도 군복남자님이 있어가지고 든든하네요. 문제가 생겨도 뭔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다음 도시가 스위프트 커런트라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한 100km 정도? 군복남자님이 주신 그 주유소 카드로
주유소에 있는 샤워 시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쪽 도시 가면 어차피 어제 샤워도 못했고 땀 좀 흘리고 가서 샤워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 조그만 식물들이 자라나 있는데 저게 뭔지 궁금해. 윈드 거스트. 이름 그대로 바람이 세지네요. 지금 가고 있는 스위프트 커런트 도시의 뜻이 돌풍이래요. 그리고 이쪽부터 오르막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금호수가 있으니까 뭔가 튀르키예가 생각나네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갈 때 그쪽에도 소금호수가 있었거든요. 레이크 투즈라는 소금호수. 그쪽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망대를 만들어 놨네. 걸어다니면 귀뚜라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게 다 소금호수인 것 같아요. 여기도 소금호수인 것 같은데. 알버타 국경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철새들이 이쪽을 많이 지나다녀서 그런지 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오나 봅니다. 와, 얘네들 진짜 많이 이동한다. 쇼어거든. 해안가새? 이놈들이 남미에서 북미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와, 이번 기차는 좀 길다. 와, 어제랑은 다르게 또 자전거 너무 안 나가네요. 맞바람 플러스 오르막이 생기니까 와 너무 힘드네. 저 화물차 미쳤네 진짜. 바람이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와 느껴지는 거는 그냥 100km만 다 오르막 같아요. 물론 어제도 그랬지만 와 내리막이 안 나온다. 젠장을. 아 왜 이렇게 빡세냐 오늘. 하늘이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32도였거든요. 무슨 보름달처럼 떠있네요. 내가 왼쪽 입술이 완전하게 터져버렸습니다. 덥기도 더웠는데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어제 160km 탄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오늘인가. 앞바퀴가 터진 것 같아요. 엄청 미세하게 터졌나 보다. 앞바퀴가 터지긴 했습니다. 고치고 가야 돼. Would you need any help? No, I'm fine. I'm fine. Yeah. I can handle it. Okay. Yeah. Good. Thanks, Dope. Have a great night. You too. Yeah. 항상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있으면은 누군가 오셔서 도와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정이 많아요. 이런 게 항상 박혀가지고 터집니다. 새
세 번째 펌프입니다. 아마 샤워하고 물 캠핑 장소 가면 해가 떨어지겠네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군복남자님 덕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오늘도 샤워를 못했을 텐데. 오늘은 하루 종일 뭔가 흐림 엄청 해가지고. 저 원래 오늘 저기 골레이크까지 가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네요. 표지판에 캘거리가 떴습니다. 캘거리 511km. 그냥 표지판에 캘거리가 적혀 있는 것 뿐인데 저 캘거리란 글자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만큼 많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저 앞에 보이는 코옥, 저기에 샤워실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씻고 앞으로 7km를 더 가야 됩니다. 아, where can I put the card? Right here. Okay. How's going? Good. Nice to meet you. There you go. Cool. Yeah. 어, 아저씨 덕분에 수월하게 열린 것 같은데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휴게 공간으로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제 못 씻은 샤워까지 깔끔히 개운하게 샤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입니다. 네, 이제 쉴 것 같아요. 잘 쉬고 갑니다. 아유, 개운하다. 오늘 아까 빠져나오는 길에 앞바퀴가 안 터졌더라면 이미 도착해서 텐트 치고 누워 있었을 것 같은데. 야, 드디어 도착. 쉽지 않았던 하루구만. 여기다가. 오케이. 오늘은 108.56km 탔습니다. 해발 770m네요 여기. 이제 알버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굿나잇. 와, 진짜 춥다 오늘은. 응? 얘는 언제 왔어? 멍멍아, 나 먹을 거 없어. 나 물도 없어. 나 거지야. 오늘도 아침은 어떻게? 어떻게 온도가 12도가 차이가 나냐? 어제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곳. 다음 마을이 굴 레이크인데 거기서 뭐 밥을 하나 먹어야 되긴 합니다. 바람결이 어떻나? 어제는 바람이 너무 셌어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진짜 추웠다. 아, 목말라. 오늘은 그래도 탈만하다. 여기가 굴레이크입니다. 안쪽 시내에 중식당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물 나오나? 목말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이거 콤보 세트에서 16불? 네. 잘 나오네. 맛있어. 탕수육이랑. 이건 새우.
짬뽕 국물이 먹고 싶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물도 채웠고요. 농기구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거든요. 바퀴가 터진 것 같습니다. 저기 교차로에서 멈추겠습니다. 어제는 앞바퀴, 오늘은 뒷바퀴. 사이좋게 계속 앞뒤로 타져주네. 스포크가 하나 나갔네요. 예. 네. 몰랐다. 곤란한데? 펑크는 이것 때문에 난 것 같고요. 스포크는 언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근방에 자전거 방이 없을 텐데. 일단 펑크부터 수리하고요. 네. 트럭커 군복 남자님한테 좀 연락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터진 것과 같은 걸로 터졌습니다. 이 휠 스포크를 고쳐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근방에는 자전거 방이 없고. 알버타 국경 넘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뭐야 메디신 헤시라는 그 도시의 자전거방이 있거나 아니면 지나왔던 어제 펑크 나서 멈췄던 스위프트 커런트 그쪽의 자전거방이 있는데 둘 다 사실 뭐 한 100km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딱 자전거방과 자전거방 사이에서 스포크가 터져서 여기서 네, 히치하이킹을 해서 자전거방으로 가거나 군복 남자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를 드렸더니 운전하고 계셔가지고 일하고 계셔서 한 9시쯤 끝나신대요. 네, 금방에 멈출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오늘은 일찍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스포크 터진 상태로 계속 타면은 아마 다 터져버릴 거라. 이 뒤쪽 6km 지점에 휴식 쉼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쉼터에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약 거의 9,000km를 탔거든요. 이 짐을 달고. 잘 버텼죠? 반대편 하이웨이를 타보긴 처음이네요, 또. 타이어 터지고 스포크가 날아간 지역입니다. 피아파. 휠 밸런스가 무너졌네. 확실히 뒷바퀴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타이어가 터진 게 알려준 것 같아. 너 스포크 나갔어 라고. 지금 달릴 때 스포크 간섭이라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요. 네. 몰랐으면 그냥 계속 달릴 뻔했다. 근데 자전거를 진짜 꽤나 빡세게 굴리긴 했죠. 캐나다에서. 남자님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니까 한 4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오늘은 97km 탔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타는 게 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리돼. 오늘 무난히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3일 동안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아,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군복 남자님의 트럭을 타게 될 운명이었을 수도. 트럭 한번 타봐야지. 네, 이렇게 또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제 1200km, 오늘 1100km 열심히 달렸네. 네? 1200km면 운전을 한 10시간 하시나요? 어제는 12시간. 와. 오늘 벌써 또 11시간. 저녁에 씻고 올지 내가 아직 몰라요. 그 진우 씨가 고치면 그냥 뭐 여기 뭐 걸레 그날 또 여기 메이플거리까지 와서 자도 되고. 결국에는 이 도로 다시 타야 되네 오늘. 어차피 다시 와요. 나도 어차피 다시 올 거고. 됐네요. 어제 샤워했던 대로 돌아왔네. 하루 꿈꿨다고 생각. 진짜 하루 꿈꾼 느낌인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다 텐트 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트럭으로 가려. 네. 어제 샤워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르밤. 생각보다 간단하게 분리가 되는구나. 자전거 좀 고치고요. 뭐 점심 늦게나 아마 출발할 것 같네요. 오늘 탔던 길 다시 타야 됩니다. 맛있겠다. 양고기도 진짜 양고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스케치원 하면은 형님이 항상 생각나는데. 여기는 사스케치원의 스위프트 커렌트입니다. 어제 형님 덕분에 하루를 잘 넘겼고, 어제 자전거방 전화드렸을 때 12시부터 오픈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문자를 조금 드려서 부탁을 드렸더니 아침 일찍 열어주신다 그래서 빠르게 철수하고 시내에 있는 자전거방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옵니다. 근데 지금 동쪽에서 불어오거든요.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자전거를 빨리 고치면 이 거센 순풍을 타고 다시 어제 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얼마나 탈 수 있을지. 어제 탔던 길을 또 타야 되거든요.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in. Jin? Yeah. You must be in here, yeah. I'm not familiar with Calvi. I'll know more when I get here. Okay. This stuff apart here. There's gonna be a little piece of how we look in. I mean, most wheels are never perfect. Especially, yeah. Especially how many kilometers. Yeah. You know, but it's still have a good balance, right? Yeah. Yeah. Yeah, and I mean, yeah. Even the one spokes came out. You know, it was still there. Are you continuing on today? Yeah, because today tailwinds. Yeah. Yeah. With everything your service price, you know, I have to pay. Sure. Yeah. So that would be 95. Cool. That cool. Okay. Yeah. You're not coming back? Might be. I hope. This is my first time. I'm not sure. Maybe come again later. In 50 year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Thank you. Good to meet you. Good yeah. luck. Good luck. You're doing my dream. Appreciate it. 아까 8시 30분에 시작했으니까 2
2시간을 사장님하고 휠을 만지면서 낑낑댔습니다. 지식이 또 늘었네요. 일단은 달려봐야죠. 밥 좀 먹고 출발할게요. 둘째 날 앞바퀴 터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도루마무 됐네요. 치킨 먹을래요. 지금 뭔가 느낌이 서스케처원에 갇혀버린 느낌이에요. 알버타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캘거리로 보내줘. 인생사 세옹지마. 분명히 이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와, 천둥번개 친다. 비 오겠다 이거. 여기는 어제 제가 중식당 가서 밥 먹었던 굴레이크라는 곳입니다. 오늘 진짜 바람이 최고입니다. 적군이었던 엄청 강한 바람이 오늘 아군이 돼버렸어. 파이어포스에서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트럭으로 도움받아서 거꾸로 실크런트 갔다가 지금 다시 가는 길. 아,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벤쿠버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왔어요. 아,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나 지금 피곤해. 잠이 부족해. 졸려. 유소를 22년, 23년 하셨대요, 여기서. 한인분들이 진짜 곳곳에 숨어 계시네. 아, 이거는 스티로니. 그냥 씹어먹어도 돼요? 예, 예, 그럼요. 주유사하시는 어머님이랑 식당하시는 분께서 먹을 걸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다 들고 가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감사하네요. 나 오늘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람 겁나 세 지금. 그냥 바람 타고 하염없이 가겠습니다. 해질 때까지. 이제 오늘 저녁 먹을 음식도 주셨으니까 요리할 필요도 없고. 어, 개추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가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 만땅으로 주유소에서 충전했네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와, 너무 잘 나가. 현재 시속은 60. Hello! 저 사람은 오늘 운이 안 좋네. 4시간도 안 돼서 100km를 뽑았습니다. 현재 누적 거리 7,943km. 원래는 알버타에서 8,000km가 찍혀야 맞는 거지만, 네. 바퀴 이슈로 어쩌다 보니 서스케처원에서 8,000km가 찍히겠네요. 아무렴 어때? 좋습니다. 어제 바퀴랑 스포크가 동시에 터져서 트럭커 군복남자님을 기다렸던 휴식 장소로 다시 돌아왔네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 너 여기 휴식 장소. 저 오늘 그냥 국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탔다고 탔으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강한 순풍이 불어주나 봅니다. 그래도 난이도 조정을 해주네요, 바람이. 저 멀리 제가 펑크를 수리했던 나무가 보이는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기한 게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저기 큰 나무가 딱 하나만 박혀있네요. 저 나무 덕분에 그늘에서 펑크를 수리할 수 있었는데 신기하네. 사실상 오늘 라이딩은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메이플 크릭에 도착했습니다. 이 메이플 크릭이 알버타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보급지 같은 곳이에요. 마지막 조금 큰 마을이기도 하고 여기에 캠핑장이 있어서 여기서 멈춰도 되지만 2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아직도 잘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 달려가지고 제 8000km 지점을 찍어버리겠습니다. 국경 지점에서 멈추던가 할게요. 8000km입니다. 갔다가 알버타 국경까지 엄청나게 또다시 내려가네요. 내리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Cummings Rest Area. 여기 어딘가가 이제 주 경계선입니다. 바람 덕분에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네요. 다시 최장거리를 갱신했습니다. 180km 탔고요. 서스케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진짜 쓰다. 아까 주유소 식당에서 할인분께서 싸주신 샌드위치 저녁 먹었습니다. 아이씨. 입이 찢어져가지고 치킨 너겟도 주셨어요. 나 하루 종일 오늘 나 하루 종일 먼저 왔어요. 네 형님. 네. 나 시간 없어서 가야 되는데. 네. 네, 고생하십시오. 또 이렇게 먹을 걸 챙겨주는 후인남 그런가요? 아니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 하신다면서 아주 그냥 빡세게 하시네.